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거 시간에는 balloonhub.com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모이해킹 그런 프로젝트 소개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여기 사이트에 이제 파트너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런 CTF 환경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Mware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공유를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미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VMware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 조금 이제 문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번역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볼륨 허버 같은 경우에 VM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VM을 공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V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VMware를 이제 제공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뭘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접 제사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에서 쭉 순서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풀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소개시켜주면요, VMware VirtualBox, VMware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이고요, 이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건지, 어떤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퀴즈죠. 퀴즈이고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번역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분투 64비트 버추얼박스로 되어 있는 VM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고 있지는 않네요. 뭐 키값을 획득하면 된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좀 써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침투 테스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침투 테스트, 특히 모이해킹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퀴즈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어떤 웹해킹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 해킹, 뭐 SSH나 텔넷, 뭐 그러한 취약점들을 시작을 해서 내부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해서 키값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루트 권한이요. 만약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것들을 권한 상승까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아무튼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는 요 키값들을 획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을 한 겁니다. 뭐 키값들을 별도로 어디다 입력을 해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ware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테스트로 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웹해킹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셨다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모이해킹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CTF를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구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사례로 저는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진행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IP를 이제 할당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어디서든 세 군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많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래서 키값들을 획득을 하고 획득하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버추얼박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리눅스입니다. 그 다음에 DHCP가 현재 ON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OVA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는 NAT로, 자동으로 DHCP로 되어 있으면은 NAT로 환경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 칼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에도 뭐 호스트 온리로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설정을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적합한 것은 이제 NAT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눅스도 같이 동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리눅스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칼리눅스하고 이 환경을 같이 구축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분투 환경이 18.04 환경으로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로그인까지 아니고 그냥 부팅만 된 거죠. 이제 부팅이 됐지만은 서비스가 다 이제 동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로그인 정보들은 여러분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이제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알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IP가 여기에 들어가서 IF 컨피그를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출시하만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없잖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알아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디스커버라는 명령어를 넷 디스커버라는 명령어를 한번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걸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따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컨피그를 치시면은 요쪽 대역이죠. 19168130이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옵션을 해서 이제 레인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되죠. 자, 19168130. 그러면 이쪽 C클래스 대역으로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IP가 현재 살고 있는 IP 대역을 이렇게 검색을 살아있는 거죠. 예, 살아있는 호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IP는 현재 2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208이라고 뜨죠. 그러면 얘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 현재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홈페이지 80포트가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앱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들을 획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옵션을 줘 가지고 모든 IP 대역으로 이제 포트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 옵션을 주면 이제 버전 정보하고 기타 일부 정보들이 더 상세하게 나오는 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FTP가 열려 있고요. 21번 포트, 그 다음에 22번 포트 SSH가 열려 있습니다. 거의 본론 웹 쪽에 보면은 요 두 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22번이 열려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일부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은 이 SSH로 접속을 해서 이제 키값들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SSH가 거의 이제 외부에 열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FTP도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80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딱 요거 하나만 정보가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해킹을 해 나가시면서 키값들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어딘가는 이제 취약점들이 있겠죠. 예, 그걸 찾아내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예,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맨 처음에는 DIR, 우리가 디렉토리 검사죠? 예, DIR 버스터 같은 걸 이용하거나 DIRB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요 디렉토리 정보 검색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우선 디렉토리 검사들을 간단하게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혹시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SH라는 요 디렉토리 정보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시면 이렇게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들이 일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닉토를 이용해서 실제 여기 웹서비스 정보 요 부분이죠. 이 웹서비스 정보에서 또 다른 혹시나 취약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를 하셨다면은 다양한 이제 도구들도 또뭐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미지 쪽하고 뭐 아이콘 쪽. 예, 그 다음에 아마 이 뒤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것은 뭐 AWS 잽을 이용하시던 아니면은 아까 DRB 쪽에서 어떤 텍스트 파일들을 검색하는 옵션들을 줘서 뭐 검색을 하시던, 예, 그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실제 어떤 불필요한 파일들, 그 다음에 그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풀이는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이고요. 볼륨 웹 같은 경우 허브가 볼륨 허브.com이라는 사이트가 요런 사이트다. 라는 것만 우선 이렇게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을 현재 보시면은,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금 1월 14일 날도 2주 전에도 올라왔었고, 뭐 3주 전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정보들 2019년도에 올라왔던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은 아마 웹패킹 심화 과정, 예, 심화 분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